싶나요? 안녕하세요. 두 딸을 키우고 있는 30대 주부입니다. 재료는 똑같이 예쁜 두 딸인데 사람들은 항상 둘째 딸 서연이만 쳐다봐요. 어머 재준 봐야 신기하다. 할머니 아니야? 우리 4살 된 서연이는요. 머리카락부터 눈썹, 피부까지 새하얀 백색증을 앓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딜 가든 시선이 집중인데 쑥덕 버리는 거로도 모자라서 야 꼬마야 너 머리가 왜 그래? 할머니 같다. 어머 그러게 나보다 더 나이 들어 보이는데 아니 왜 아이한테 대놓고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그럴 때마다 딸은 옆에서 고개만 숙이고 있고요. 심지어는 저 아이 좀 사진 좀 찍어도 될까요? 아, 왜? 안 돼요. 착착 찍었다. 야 왜 이렇게 강하죠? 제 딸이 신기하다며 몰래 사진까지 찍어와요. 엄마 사람들이 왜 나 쳐다봐? 우리 서연이가 너무 예뻐서 쳐다보는 거야. 이제는 딸도 사람들의 시선을 조금씩 인지하기 시작했는데요. 안녕하세요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당당히 외치고 싶습니다. 제발 예쁜 제 딸에게 상처 좀 그만 주세요. 전에도 이런 사연이 있긴 했었어요. 그죠? 예, 나와서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고 갔는데 오늘도 좋은 결과 있길 빌겠습니다. 자, 고민의 주인공 바로 모셔볼게요. 고민의 주인공 나와주세요. 딸이 정확히 어떤 상태인지 좀 알려줄 수 있을까요? 아, 딸이 네. 지금 앞머리랑 이제 머리가 하얗고요. 뒷머리 네. 갈색이고 그리고 피부가 배랑 팔다리가 울긋불긋한 멜라닌 색소가 좀 부족해서 네. 사실은 뭐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게 가질 수 있는 건데 사람들의 시선이 좀 그래서 그런 건데 밖에나 가면 곤란한 상황을 되게 많이 당해요? 네, 이선 나가면 시선 집중되는 건 기본이고요.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저희 아이가 이제 마트 가면 네.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약조하신 분들이 이 애기 세상 이런 일이 내보내세요 하다가 아이고. 제가 그냥 웃으면서 쑥 지나가고 마트 가면 남편분이 제 옆에 있었고요. 아내분이 저 멀리 있었어요. 네. 그랬더니 남편분이 여보 일로 와봐. 일로 와서 이것 좀 봐봐. 이것 좀 봐봐. 애기 뭐야? 유모차를 이렇게 거의 이렇게 가리고 있었는데 여보 일로 와서 이거 좀 봐봐 이렇게 손가락으로 뒤늦어서 제가 너무 민망해서 그 자리를 피했는데 그 마트에서 딱 그분을 보니까 저 멀리서 저를 쳐다보면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마누라한테. 그래서 이제 그런 일도 있고요. 버스 정류장에서 있던 일인데 이제 저희 큰딸하고 둘째 딸하고 버스길에 서 있었는데 아저씨가 저희 큰딸한테 야 너는 동생이 너보다 늙었네? 하면서 야 동생은 너보다 할머니네? 그러면은 아기가 이제 반응이 어떤데요? 우리 아기는 그렇게 제 뒤로 숨거나 고개를 이렇게 떨구거나 아니면 이렇게 저 품에 이렇게 푹 안겨서 이제 네 살인데 말귀 다 알아듣거든요. 그럼요. 알아듣죠. 못 알아듣더라도 네. 뭔가 그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확실히 느낄 수 있는 나이죠. 네. 그래서 그걸 느끼는데 이제 저로서는 이제 좀 가슴이 아프죠. 이제 여자애다고 하니까. 가족 중에 누가 백색증이 있으신가요? 예, 유전이에요. 아빠가 유전인데 이제 둘째 딸 이제 그렇게 태어나고 나서 시어머니가 우리 아기 보시고 소파에 주저앉으셨거든요. 네, 이제 큰 딸은 안 그런데 둘째 딸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이제 놀라셔가지고 주저앉으셨거든요. 자, 일단 네, 우리 서연이를 좀 만나볼게요. 이렇게 보면 너무 귀엽고 예쁘죠? 네. 오히려 머리나 저런 게 더 이쁜 것 같은데. 서연아, 안녕. 안녕. 신기해서 보는 거다. 서연아, 엄마 어디 있어, 엄마. 엄마 어디 있어요? 엄마한테 갈래? 엄마한테 올래요? 온대. 아니야? 너무 예뻐요. 우리 우주가 한번 가봐요, 우주 소녀가. 데리고 와, 가자. 네. 어머니, 저희가 데리러 갈게요. 귀여워라. 아유, 서연이 예뻐라. 엄마한테 가봐. 아이고, 예뻐. 일로 와. 손 잡는 거 봐요. 박수. 엄마 안녕하세요.
긴장돼. 아우, 너무 신기해. TV 나오는 거 크게 나오니까. 네, 자기 얼굴이 나오니까. 자기 소개할 입장은 아닌 것 같다, 지금 보니까. 인사해봐, 안녕하세요. 해봐. 안녕하세요, 해봐. 안녕하세요. 아니야, 기분 아니야. 아니야, 긴장했어. 얘는 좀 시간이 지나야 돼. 예, 예. 어려서 그런지 사실은 이런 시선 막 못 느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아, 아니 근데 시선을 네. 느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엄마 나 사람들이 왜 나 자꾸 쳐다봐 이러고요. 얼마 전에 자고 있는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머리를 여기 부분에 딱 잡고 오더니 엄마 내 머리 왜 이래? 나는 왜 틀려? 그리고 이제 피부 보고 나는 여기 왜 이래? 이제 이제 느끼기 시작하는 네, 아, 그런 걸 이제 질문하면 너는 이제 특별한 아이야, 특별하게 태어난 아이야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죠. 남편분도 마음고생이 심하실 텐데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많이 속상하시겠어요? 네, 많이 속상하고, 그 뭐, 딸을 보는 사람들이, 네. 뭐, 이렇게 쳐다보고, 이렇게 뭐, 속삭거리고, 뭐, 심지어는, 내기도 하더라고요. 내기도 하더라고요. 염색이다 아니다 뭐 그렇게 뒤에서 이렇게 뭐 내기를 하니까 그냥 뭐 듣는 소리는 이게 유전인데 그게 너무 좀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그 아버님은 지금 염색을 하신 상태이신 거예요? 예, 염색을 한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뭐 25년 동안 검정색으로 한 보름에 한 번씩 이렇게 염색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게 전체 안 하면 전체가 다 하얘진 거예요? 예, 전체 흰색이 됩니다. 아, 근데 내가 이런 질환을 갖고 있는데 아이가 또 물려받았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솔직히 마음이 어떠셨어요? 병원에서 처음 태어났을 때 이제 아기가 좀 의사가 다른 아기하고 좀 틀려서 네. 저를 부르더라고요. 불러갖고 아기가 머리가 조금 이상한데 아직은 너무 어리니까 좀 검사를 해봐야 된다. 그래서 너무 봤을 때 너무 마음이 아팠고 또 순간적으로 제가 어렸을 때 네. 학창 시절에 예, 예. 겪었던 그런 뭐 불편함이나 뭐 아픔 같은 거 뭐 그런 거를 또 겪게 해야 되니까 어떤 일을 겪으셨는지 좀 체육 시간에 예. 체육복을 갈아입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친구들한테 이제 조금 보여주기가 싫어서 바지 안에다가 이렇게 껴입고 가고 그러니까 뭐 반바지도 평상시에 집 말고는 반바지를 잘 안 입고 다니고 예. 좀 그런 게 너무 이제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아내분은 어떻게 만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처음 뵀을 때 어떠셨었어요? 아, 저희 신랑 봤을 때 처음에 이제 모자를 눌러 쓰고 네. 긴팔을 입고 그렇게 다 이렇게 만났거든요. 근데 이제 몰랐는데 여름 되고 반팔 입을 때 남편이 먼저 얘기를 꺼내줬고요. 나중에 말씀드렸어요. 부모님한테는. 부모님은 사람만 이제 착하고 성실하면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맞죠. 뭐 사람이 중요하지 뭐 얼굴 색깔이 뭐가 중요해, 머리 색깔이 뭐가 중요해. 너무 예쁘다. 그렇죠? 근데 아이가 그랬을 땐 그래도 여러 가지 걱정이 됐었을 텐데 알고는 어떠셨어요? 좀 많이 놀랬죠. 놀라고 이제 신생아실에 보러 가면 네. 자기 아이를 보러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 아이를 보러 가기보다는 저희 아이를 보더라고요. 계속 그 앞에 신생아실 있잖아요. 네. 거기서 계속 저희 아이만 쳐다보고 자기네들끼리 쑥덕쑥덕거리고 자꾸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좀 많이 아팠죠. 근데 사실 전 처음에 봤을 때 예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너무 예쁘다는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예쁘다 그러는 사람들은 없어요? 있었어요. 이제 유모차 네. 태우고 나가면 어머 인형이 움직이네. 네, 인형이야. 인형 같아요. 어머니 인형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물론 그런 분들도 이제 많고 얘를 기억해 주세요. 어머 예쁜 아이 왔구나. 그러면서 네. 이제 뭐 하나라도 덤으로 이제 챙겨주시거나 네. 이제 그런데 마트를 갔는데 어떤 한 아이가 저희 아이 보는데 전염병 걸린 애처럼 그 애가 이렇게 옆에 서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애를 자기 애를 확 낚아채면서 데려가 버리더라고요. 아니 매번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 좀 많이 힘드시겠어요. 지금도 많이 눈물도 흘리시고 막 그러시는데 많이 힘들고 그런 일을 겪고 이제 집에 들어오면 항상 이제 맥주 한두 캔씩은 꼭 먹고 두통이 생기고 복둥이 생기고 은근히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이제 생긴 거라고 그래서 은근히도 많이 가고 근데 우리 아기가 그냥 예쁜 건데 너무 제가 이제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건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래도 사람들의 그 시선이 저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렇죠. 자, 또 친정 부모님께서 와 계셔서 좀 만나볼게요. 아니, 많이 스트레스 받아 하죠? 네, 요즘 손녀딸보다 딸이 많이 스트레스 받는 것 네. 같아가지고 그게 좀 걱정이고 안쓰러워요. 제가 볼 땐, 따님께서 더 주의를 의식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기는 네. 하거든요. 어떠세요? 네, 네. 이제 예를 들어서 바깥으로 들고 나가면은 자꾸 손녀딸을 숨기려고 하는 것 같아요. 먼저? 이제, 엄마가? 예, 그리고 불안해하고 사람을 보면은 마주보고 같이 마주보려고 하지를 않아요. 얼마 전에 식구끼리 예식장을 갔었어요. 네. 자꾸 이제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서연이를. 그래서 내가 이제 모자를 이렇게 세워줬어요. 그랬더니 자기 딸이는 그게 좀 하면서도 화가 막 났었던 모양이에요. 소리를 확 지르더라고요. 엄마 그냥 냅다 그러면서. 이제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딸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어머니 또 생각해서 그런 건데 또 그렇게 되니까 또 너무너무 속상한 상황이 펼쳐졌네. 근데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이제 어떻게 애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이런 거를 헤쳐나가야 되나. 아니 친정엄마는 자기 딸 때문에 얼마나 또 마음이 이렇게 아프겠어요. 손녀도 마음 아프고 우리 딸도 그걸 겪어야 되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아버님께서도 어머님처럼 좀 속상하셨어요? 저는 많이 그랬죠. 네. 애들 데리고 이제 그 식당을 가요. 저는 식당에 들어가서 문을 딱 열면 그때부터 시선이 다 쏠려요. 아. 희한하게. 그래서 저는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데리고 구석자리로 가요. 항상. 구석자리를 가서 사람들 못 보게 뒤로 앉혀놓거든요. 의자에. 그러면 좀 덜해요. 그런 게 이제 딸한테도 제일 미안하고 내가 지금 생각하면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네. 마트 같은 데 이렇게 애들 뭐 장난감 사주러 가면은 어떤 아주머니가 이쁘게 생겼어요. 영자 누님처럼 진짜 이쁘게 생겼는데. 네. 아버지 보는 눈이 있으시네요. 네. 네. 지나가면서 애가 왜 이래? 할머니네? 할머니네?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깐 보자랬어요. 아줌마. 너무 못생겼네, 이 아줌마. 잘하셨어요. 원래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요. 예, 예. 얼굴 가지고. 순간 엄마가 나니까. 예. 그리고 돌아서면서도 너무 아픈 거죠, 가슴이. 아이고, 그래도 아버님 또 상대를 배려하기 위해서 그래서 처음에는 영재 언니처럼 이뻤다고 얘 말씀을 하셨다. 솔직히 저는요, 얘가 예뻐요, 지금요. 너무 예쁘거든요. 근데 이제 몇몇 분이 그렇게 말하는 것 때문에 그런데 그냥 그러지 마세요. 너무 예쁘니까 당당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예뻐요. 그런데 이제 걱정되는 게 있죠. 저희들은 네. 여자잖아요. 네. 근데 커가면서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럴까? 내 몸이 하면서 그쵸, 그럴 상당히 수 삐딱하게 있죠. 나갈 것 같아요. 네. 그런 게 막 자꾸 어차피 걸리니까. 사실 뭐 제 딸 지금 키우고 있는 수빈이도 딸도. 사실 태어날 때부터 좀 다리가 좀 불편했었거든요. 약간 뇌성마비 끼가 좀 있어서 아이고. 지금은 아무렇지 않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렸을 때만 해도 아빠 나는 왜 다리가 이렇게 불편하게 태어났어? 왜 남들하고 똑같이 이렇게 똑바르게 못 걸어? 그랬는데 다 똑바로 정상적으로 걷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 다 조금씩 그럼 다 틀려. 이렇게 부모가 오히려 더 아무렇지 않게 얘기를 해주고 딸한테 얘기를 자꾸 이렇게 해줘야지 부모가 오히려 더 위축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큰 딸도 약간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첫째는 네. 어때요? 첫째도 하도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네. 염색이에요? 염색 아니에요? 물어보니까 나중에는 엄마 그냥 우리 유모차에다가 스티커를 붙여 그러더라고요. 오. 무슨 스티커를 붙여? 했더니 염색, 우리 딸 염색 아니에요? 라고 스티커를 붙이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건 아니야 그랬거든요. 아유, 지금 태권도를 배우는데 네. 엄마 내가 태권도를 왜 배운지 알아? 이런 거에서 그랬더니 우선 내 몸을 건강하게 한 다음에 동생들 이제 왜 괴롭히면 자기가 혼내준다고 태권도 배운다고 언니가 표정이 다 알아들어요. 저게 어린애 볼까요? 표정이 아니야. 네, 속 깊은 표정이야. 안녕.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언니. 네 이름이 뭐예요? 이서윤.
서윤 윤. 몇 윤. 살이에요? 아홉 살. 그래요? 아홉 살. 말이 짧다. 너무 말이 좀 짧다. 귀여움을 알겠는데 좀 짧아서 그래, 말이. 오늘 여기 나온 거 알아? 왜 나왔는지 알아요? 알아요. 왜 나왔어요? 동생 앞머리 하얀 것 때문에 나왔어요. 사람들이 많이 쳐다봐요? 네. 사람들이 우리 동생 쳐다보면 서윤이는 어때요? 나빠요. 나빠요. 기분 나빠. 기분이 안 좋죠? 네. 그래서 태권도를 배우고 싶어요? 네. 근데 갑자기 존댓말을 하기 시작했네요. 어디서 많이 쳐다봐요? 지하철역에서. 지하철역에서? 그치, 아무래도. 그런 사람들한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어요? 연세가 아니라고 말하지 말라고 말해줘 싶어요. 그쵸. 동생 너무 예쁘죠, 선이? 네. 예쁘고 착한 동생이에요. 아유. 든든한 언니가 있어서 좋겠다. 진짜. 그래, 언니가 저렇게 생각해 주니까. 그러니까. 그러게. 저 맘때는 사실 저렇게까지 깊게 생각 못 맞아요. 하는데. 맞아, 그러니까. 앞으로 제일 걱정되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좀 있으면 학교를 가는데 네. 저는 학교 가도 그게 걱정이고 친구들한테 괜히 왕따 당할까 봐. 그래서 그리고 또 저는 귀농. 그래서 저는 귀농까지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귀농해서 아이를 학교를 안 보내고 뭐 집에서 홈스쿨을 시켜서 나중에 검정고시 같은 거 봐서 아예 자기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은 더 나아가서는 이미까지 왜냐면 저희 친척분이 거기 갔는데 저희 아이랑 비슷한 사람이 있어서 물어봤더니 네. 너무 시선이 견디기 힘들어서 이민 왔다고 미국으로 이민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픈 게 다른 사람의 그 시선 때문에 힘들어서 이 나라를 떠나고 좀 뭔가 선진국으로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가서 그 후에 그 사람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되게 행복하게 잘 살아. 그 당사자들이 불편할까 봐 굉장히 큰 신뢰를 범할까 봐 속으로는 잠깐 눈이 갔다 와도 전혀 눈치 안 채게 그 자리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눈이 가는 건 뭐 어쩔 수 없지만 거기 와서 뭘 하고 얘기를 하고 뭐 쳐다보면서 손가락질하고 사진을 찍고 이게 얼마나 무식한 짓이에요. 진짜 얼마나. 진짜로 무식한 짓이죠. 오늘 외국 분들이 와 있었거든요. 네. 오늘 영국 분 오고 프랑스 분들이 와 있었는데 우리 서현이 사연 듣고 이게 무슨 고민이냐. 외국에서는 그런 일 없죠. 한국 사회에 이런 시선에 대해서 당황해요. 네. 우리도 빨리 선진국이 돼요. 네. 저는 얘기 들으면서 엄마가 이렇게 생각하고 위축되고 그랬을 때 아빠는 얼마나 바늘방석이었을까요? 그렇지. 아까 장인어른 뭐 장모님이 얘기하실 때도 그렇고 서현이 엄마가 얘기할 때도 막 그렇죠. 얼굴이 막 죄인처럼 맞아. 있는 거예요. 저 아빠가 얼마나 마음이 무거워. 아빠는 아빠 선택했나? 아빠. 네. 그동안 식구들한테도 너무 미안했고 서현이한테 미안하고 막 그래요. 제일 미안한 거는 그래도 뭐 당사자 서인이한테 제일 미안하죠. 지금 제일 미안한 거는. 사이가 첫째 성실해요. 네. 예, 착하고 부지런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딸아이가 인사를 시키러 왔는데 되게 성실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뭐 가진 거 그런 거보다 학교 다닐 때 주로 뭐를 했냐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자기는 중학교 때서부터 신문을 돌리고 그걸 용돈을 썼다는 거예요. 용돈을 해서 그래서 거기에 참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드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그러면은 무슨 일이 있어도 자네는 그래도 밥은 굶지 않겠구나. 이제 그리고 이제 허락을 했었죠. 예. 뭐 사이도 잘못이 아닌 거고 그러면 네. 잘못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몇몇 분이 이제 뭐 시선 폭력을 한다거나 또 어떤 안 좋은 뭐 말을 뱉어서 그게 가슴에 상처가 돼서 그러신데
그러지 마세요. 그냥 당당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근데 전에 그 눈 색깔이 달라서 고민이었던 초은이랑 엄마가 나왔을 때도 되게 그런 어떤 시선 폭력에 시달리시다가 방송 나가시고 나서 주위 분들이 되게 예쁘다 예쁘다 해주시고 되게 좋아하셨다고 응원 많이 해주시는 분들이 있었고 맞아요, 맞아요. 방송에서 지금 우리 서현이를 보는 순간에 그때 그런 소리를 했던 분들이 이 방송을 지금 보시고 되게 못났다고 자기 내가 왜 그런 얘기를 후회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나중에 달라져요. 그럼 제가 아니, 가끔 막 네. 사람들이랑 얘기하다가 이렇게 막 고민 있고 이렇게 막 시선폭력 있는 분들이 있으셔서 어머님이 피하지 마시고 제가 지나가다가 저 사람이 분명히 나한테 또 그러겠다라는 시선을 느끼시잖아요. 그러면 먼저 얘기하세요. 저희 아이 너무 이쁘죠? 저희 아이 인형 같죠? 민망하게? 네. 그러면 그분이 얘기하려다가도 이쁘네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대처하는 방안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어머님이 좀 자존감을 좀 올리시면 아이도 그런 걸 보면서 자, 클 테니까. 그래, 엄마가 힘을 내야 돼. 그것도 좋네요. 근데 저도 지금 누가 봐도 서현이 너무 예쁘잖아요. 사실 이런 머리는 저희 아이돌 생활 중에 되게 저희는 예쁜 머리라고 그렇죠. 생각해요. 근데 저도 앞머리 있으니까 다음 앨범 참고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근데 그러니까 보는 사람에 따라 네. 예쁠 맞아요. 수도 있고 사실... 이거를 흠을 잡으려고 하면 한두 것도 없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좀 그러니까. 성격이 약간 남 흠 잡는 걸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래요. 엄마. 어차피 바깥에 있는 환경을 못 바꿔요, 그 사람들은. 응. 우리 세연이 같은 경우도 한 살부터 우리 애가 스무 살이 넘었는데 휠체어를 태요. 응. 그럼 얼마나 많은 편견과 얼마나 사람들의 무시와 얼마나 왜 나만 그럴까 이런 거로 몇십 년을 살아왔을 거 아니에요. 자기도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내 자식에 대해서 편견이 있었대요. 장애에 의해 엄마가 된 건 처음이니까. 자기가 편견이 없어지니까 세상에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상처가 되지 않더래요. 서현이 엄마가 단디 먹으면 바깥에서 어떠한 파도가 치더라도 다 이겨나갈 수 있을 거예요. 이 아이를 보세요. 처음에 저기 앉아있을 때 말 잘 안 했잖아요. 근데 여기 와서 익숙해지면서 하나가 돼 있잖아요. 그죠? 이게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감정을 갖고 있는 아이인데. 그러니까. 너무 편했나 보다. 다른 시선으로 보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자. 왜냐면 서현이가 편해진 게 여러분의 이 따뜻한 이 시선들 있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얘가 느낀 거예요. 알죠? 수근수근대고 이상하게 쳐다보면 바로 고개를 그럼요. 숙이거나 엄마 뒤로 숨었을 텐데 다 아는 거잖아요. 아유, 지금 저거 봐요. 서현이 엄마가 원하는 건 여러분한테 이런 눈빛이에요. 엄마 그냥... 이런 눈빛만 있으면 살만하죠? 그럼요. 마지막으로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좀 당당하게, 어머니, 당당하게. 그래, 엄마 뭐 죄 졌냐? 말이 좀 작은 것 같아요. 혼내시는 것 같았어요, 지금. 역동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 엄마 생각하기 나름이야. 딱 힘내. 네, 그렇죠. 어깨 힘 주고. 저희 아이요. 되게 특별한 아이고 예쁜 아이인데 좀 지나가다가 수근거리면 아이도 그렇고 저희도 다 시선을 느끼거든요. 그냥 단지 모른 척 할 뿐이니까 그냥 좀 예쁘게 좀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여러분. 고민인가요, 아닌가요? 저는 고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로 계기로 해서 많은 분들이 좀 그런 시선들을 좀 안 가지셨으면 좋겠고 이쁘다 이쁘다 좋은 칭찬들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예. 저도 일단 고민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게 다 해결할 수 있고 더 강한 언니 되실 수도 있고 저희 서현이도 되게 예쁘게 강하게 잘 큰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완전 고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건 앞으로 사회가 바뀌어야 될 시선이기 때문에 오히려 앞으로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제발요. 고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조금 다르다고 해서 그들이 나랑 나보다 모자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치부하면서 그렇게 접근하는 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절대 좀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민의 버튼을 눌러주세요. 5, 4, 3, 2, 1. 그랬습니다. 자, 세상에 전하고 싶은 말 몇 분가요? 보여주세요.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라는 그러니까. 것이 고민이라 네. 그래서 누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너 대표로. 네.